큰일 났거든요 지금. 국민이가 감귤 모자를 쓰고 있어. 감귤 모자를 쓰고 오면 어떡하냐고. 아니 실화야? 지금 국민이 감귤 모자. 좋아 좋지. TV. 자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왜? 야 너희에게 전해줄 소식이 있어. 응? 마리아와 친구들의 국민이 알죠? 나. 내일 바로 제주도 온대요. 와우. 진짜? 네. 와, 딱 좋을 때 오네. 날씨 너무 좋은데. 왜? 네. 마리아와 친구들 국민이 뜨거뜨지 본 적 없지? 왜? 왜? 아기 때. 완전 아기 때 잠깐 봤는데 그때는 인사도 못했어요. 너무 아기라서. 근데 지금 국민이 몇 살인지 알아? 네. 맞춰봐. 다섯 살. 땡. 맞았어. 여섯 살이 돼. 그 고름마 아직 못 걸을 때 봤는데? 그러니까 뚜어뚜지랑 세 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거야. 말친 국민이가 전에 이상형 월드컵 했었거든요? 네. 1등으로 뚜지를 뽑아줬어요. 진짜 1등? 1등 1등. 그래서 말친 그 국민이의 이상형이 지금 뚜지거든요? 둘이 만나면 기대돼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만나 물어봐야 되겠다. 2년 정도 전에, 1년인가 2년 정도 전에 했었는데 아직까지 뚜지 누나가 이상형일지 아니면은 뚜아 누나로 바뀌었을지. 우리가 그래서 처음 만나는 국민이를 위해서 선물을 좀 살 건데 각자 선물을 따로 샀으면 좋겠어요. 뚜아, 뚜지 사서 국민이가 과연 어떤 누나의 선물을 더 좋아하는지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자 생각해놓은 선물 있나요 혹시? 로보트? 감귤모자. 감귤모자? 나는 로보트. 로보트? 하긴 남자애라서 로보트를 좋아할 수도 있지. 난 감귤모자. 한번 가보자. 제주도에서 살 게 뭐 많진 않겠지만. 아 근데 여기는 또 지금 여기는 선물 사야 될 곳은 또 우도잖아? 아 우도 땅콩 사줄까? 국민이 땅콩 좋아할 수도 있잖아. 자 여기 우도 기념품 파는 데 왔어요. 자 일단 풋 그 다음에 다시마, 물미역, 고사리, 미역국. 국민이가 좋아할까요? Nope. 국민이가 좋아할 만한 제주 감귤 막걸리. 우와 나 이거 처음 봐. 젤리는 건 내봉에 많은 백년초 젤리. 이런 거 좋아. 아 우도 땅콩 많이 치는 거. 그거 맛있겠다. 이것도 아까 뭐 산다고 했죠? 로보트. 너는 뭐 산다고 했죠? 감귤모자. 감귤모자. 야 이거를 저기 뭐야 감귤 막걸리다. 이거 막걸리 국민이가 막걸리 못 마시잖아. 응? 마리아 삼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그 국민이 이거 하나 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돌미역 미역국. 이거 미역국 끓여 먹는 건가요? 이거 국민이 줄 사람 내가 줄게. 그러면 애들이 여기서는 국민이 선물을 사주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국민이 돌미역을 하나 샀고요. 왜냐면은 예. 이상형 월드컵 1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 신중하게 고르는군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서귀포 올레시장에 왔어요. 올레시장. 올레시장에 왔고 지금 차에서 자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국민이 선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자. 네 아빠. 그럼 다리노빠랑 나리노 언니도 사주면 안 돼? 선물? 어. 아이고 이거 당연 되지. 얘네들 다리니 오빠랑 나리니 언니 선물도 사주고 싶대. 그러면 뭐 사지? 네. 뚜지가 말했던 거 저기 있다. 나 이거 하나씩. 갖고. 모자 있잖아 여기. 어머. 나도 갖고 싶어. 이거 봐. 써봐. 여기 거야? 이게 이 거야. 내가 뜬다. 와, 직접 드신 거예요? 네. 아이, 고맙습니다. 하나씩 줘야지. 응? 감사합니다. 애기랑 모자 좀 가져가십시오, 고가. 네, 모자 살 거예요. 자, 잠깐만요. 넌 한번 써봐 줄래? 아빠가 보자. 이게 예쁠 것 같아. 잘 어울리네. 뜨지, 아까 뭐라고 했어? 뜨지? 나도 갖고 싶다. 너도 나도 갖고 싶다. 이랬어? 자, 갖고 싶으면 한번 써봐, 애기도. 귀여워, 사진 찍어줘. 무게 와서 12박스. 귀엽네. 이거를 사고, 아 선물로 사주고, 뜨지야, 너도 갖고 싶다 이거지? 그러면 요거를, 요거 포함해서 다섯 개 주세요. 네, 네. 나린이 언니랑 다린이 오빠도 아까 뜨지가 뜨아가 사주자고 해서 같이 선물 줄게요. 우와. 장난감 판다, 우와. 그럼 선물 여기서 하면 되겠다. 네.
우와. 시장에서 장난감 파는 데 찾았습니다. 우와, 더블 엑스? 심하야? 어? 돌고래. 아니, 투아가. 아, 지수니까 돌고래. 아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뭐? 투아가 전문가잖아. 그러고? 장난감 전문가잖아. 하나 딱 골라. 그거 좋아할 것 같아? 어? 그럴 것 같아. 이거 좋아할 것 같아? 응, 그럴 것 같아. 자, 이거 얼마예요? 만 원입니다. 만 원. 오, 가격도 괜찮아, 서야. 열어 드릴까요? 네. 서야, 네. 괜찮아? 어? 오케이, 오케이. 네. 부담 안 드릴게요. 네. 자, 오케이. 뭐 할까? 어? 뭐 할까? 뭐 어떤 거? 아까 그 장난감. 로봇이냐, 모자냐. 감사합니다. 네. 뭐? 공항구 뭐야? 어, 이걸 더 좋아하려나? 아, 진짜. 비행기. 제주 올 때 비행기. 어, 어떻게? 어? 아니야? 그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네. 피카츄 인형도 있는데? 아, 어? 아, 그냥, 아, 다 산 거야? 아, 미안, 미안, 미안. 어, 귤 열쇠 걸도 있는데?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늘 세 가족이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여기 목장 카페래요, 목장 카페. 저기, 지금 이제 선물을 줘야 되는데, 큰일 났거든요? 지금? 국민이가 감귤모자를 주고 싶어. 아니, 실화야? 지금 국민이 감귤모자를 주고 어떡하냐고. 국민아, 야, 너 그 모자 언제 산 거야? 국민아, 일로 와봐. 그 뚜지 언니, 뚜지 언니랑 뚜아 누나가 선물을 샀거든요. 국민아, 3천만 듣고 있지? 응? 자, 선물 전달 준비됐습니까? 네. 자, 과연 어떤 선물을 더 좋아하는지. 자, 일단 뚜아의 뚜아 선물 한번 먼저 줘볼까요? 짠. 흥민아, 받으세요. 받으세요. 흥민아, 받아. 우와, 어? 흥민 좋아? 좋아? 흥민 좋아? 어, 저 살짝 묻는데요? 살짝 미소. 국민아, 무려 그 더블 X 변신 합체거든요? 어? 두 개의 자동차가 로봇으로 합, 두 개의 자동차가 로봇으로 합체. 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면 좋다고 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좋대. 예. 그 다음 우리 뚜지 누나의 선물. 뚜지 누나의 선물 한번 줘볼까요? 자. 뚜지 누나, 뚜지 누나, 뚜지 누나. 어, 안 받나요 혹시? 저기 이거 감귤모자 이거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이거 어, 받았어. 근데 너가 쓴 거는 약간 이게 그 시원하지가 않아. 이거 약 통풍이 되거든요. 통풍이 시원해. 어때? 그거 받을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가 이 모자가 좋아요? 로봇 장난감이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응? 하나만 선택해보세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좋은 거 이렇게 싹 들어봐요. 더 좋은 거. 어! 희수야! 큰일 났다! 어, 버렸어! 버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흡니다. 이러면 안 되지. 자, 이거 벗겨 벗어봐. 이거는요, 일단 바람이 안 통해요. 아까 그게 아니라서. 자, 뚜지 누나 한번 씌워줘 보세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시원해서. 응? 그렇지! 어때요? 더 시원해? 안 시원해요? 굳었는데요? 자, 우리 국민이는 지금 이 로봇이 제일 좋대요. 이거 가지고 놀 거예요? 예? 로봇 장난감 좋아요? 예? 이 로봇 장난감 우리 뚜아 누나가 산 거예요. 뚜아 누나. 어, 국민이다. 국민아. 어. 어, 뚜지 누나가 사준 모자를 쓰고 온 거야. 어? 야. 아빠가 사준 거. 어? 아빠가 사준. 내가 사준 미역은 왜 가져왔어? 어? 그래도 모자가 마음에 들었나봐요. 뚜지, 어? 국민, 뚜지 누나가 사준 모자 마음에 들어요? 네? 어, 마음에 든대! 아, 또, 뚜지야. 감격이
목이 너무 멀게 있어. 뚜지.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뚜지 약간 시무룩했었는데 이제 약간 표정 풀리는데요. 뚜지야, 동생 손잡고 같이 가서 놀자. 어? 동생 손잡고 저쪽 그네로 와. 듬직하게 또 밀어주고 있어요, 그네를. 야, 힘! 난장 파워! 와, 국민이 힘 세다. 어? 힘 세네. 아이고. 힘 장사네. 힘 장사네, 아주. 어? 우와! 아니야, 이것도 이상해요! 아니야, 아니야, 좋아, 좋아. 방청장이 그렇게 좋아, 좋아. 마음에 드십니까? 고객님들! 마음에 드세요? 아, 예.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찍기만 하고 지금 도와주는 사람 아무것도 없네. 그럼요.